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교회의 가족들입니다. 한 주 동안 또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인사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마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세 번째는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짐.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숙은 2번입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균형을 잘 갖추는 것. 왜냐하면 발육은 다 했습니다. 몸은 그냥 아주 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은 이기적이고 어린애와 같을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일을 익숙하게 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하는지 의미와 목적은 모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계속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면서 균형을 갖추고 마침내 안정적인 상태가 될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불이 붙었습니다.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부쩍 열심을 내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신앙이 확 자란 것 같지만 여기저기 들이받습니다.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과연 성숙한 신앙일까요? 예배에 기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한 것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봉사만이 하면 성숙한 신앙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성격이 아주 성실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 이게 교회이든지 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열심인 것입니다. 또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소속감을 느끼는 그게 좋아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속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까? 신앙이 성숙하면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방의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인편으로, 즉 바울에게 전달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간의 이방인 선교에 맺은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을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성도들이 환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이분들은 다들 지난 20년 동안 바울 사도가 해왔던 열심과 수고와 봉사를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복음의 천병 역할을 헌신적으로 했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좀 으쓱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특히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그 종착역에 도착을 했다면 한 2-3일은 더 릴렉스하면서 좀 추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쉰 다음에 여독 풀렸을 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도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굳이 도착한 바로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와 장로님들을 찾아갑니다. 그간의 사역에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19절에 아까 읽었는데 바울이 그간의 사역의 보고를 낱낱이 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떠한 우쭐함이나 허세나 교만이 바울의 마음에 묻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인물에게 있어서 겸손하기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세 번에 걸친 선교여행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사람들 구원했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병자 많이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 중에 절반에 이르는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3층 천, 즉 천국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할 일들을 그 계시를 충만하게 보고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적 영적 업적을 그의 기품을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신앙의 테스트 싸움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간의 업적과 성취가 오히려 교만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말미에 자빠지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그는 늘 전 세계 부자 순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투자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단둘이 식사 한 두세 시간 같이 하면서 이 버핏에게 투자 조언을 받는 사람 54억 원을 지난 해에 냈더라고요. 54억 원을 그 한 끼 식사에. 그러다 이러한 버핏도 올 1월에 금융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하죠. 여기 걸려들어가지고 4천억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제 아무리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 가진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성경 말씀대로는 겸손으로 띠를 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늘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 죽을 때에 자기가 앞장서서 돌 던지자고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잡아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거꾸로 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죄인의 괴수 노릇했던 자신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오직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힘써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의 문 앞에 갔습니다. 근데 문지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입국 심사 테스트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 살면서 뭐 했니? 예, 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0.1점. 또 뭐 한 거 있어? 예, 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0.1점. 뭐 또 있어? 예, 저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0.1점. 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레퍼토리도 다 끝나가는데 0.1점만 주더라는 겁니다. 아,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꾸 문 앞에서 문지기가 점수나 매기고 있네. 그리고 0.1점만 계속 맞고 있네. 문지기님, 도대체 천국에 입성하려면 몇 점 맞아야 합니까? 100점 맞아야 돼. 이분이 기가 죽어가지고는 무릎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분이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 100점이요? 이런 식이면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통과 못하겠네요. 그러자 문지기가 박수를 치면서, 맞았어! 은혜야! 너 100점이야! 들어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량 없는 은혜이고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탐험가로도 명성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그가 2차 아프리카 선교 마치고 귀국했을 때 온 영국이 환호를 합니다. 세계적인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영웅 대접합니다. 근데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의 사명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희생 봉사한 사람이란 자격을,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들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테스트, 겸손의 테스트입니다. 여차하면 뱀이 머리를 이렇게 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만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젊은 자들아. 이게 단지 나이가 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교만이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위험이 높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미성숙한 신앙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성숙한 신앙은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업적을 세웠건, 무슨 성취를 우리가 만들었건 간에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바울의 성숙한 신앙은 두 번째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언젠가 참 황당해요.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27살짜리 인도 청년이 부모를 고소를 한답니다. 고소를. 이유가 황당해요. 자기의 동의 없이 부모가 자기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날 낳아가지고는 나를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하게 만들고, 왜 날 낳아가지고는 이렇게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의 고통을 나에게 가져다 줬느냐. 그러니 우리 부모 부자다! 내 동의 없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인생 고달픈 삶 살게 했으니 나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 나에게 뚝 떼주도록 그렇게 해달라!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콩가루는 모이질 못해요. 떡에 붙어 있다가도 후루룩 다 떨어집니다, 밑으로. 콩가루예요. 그 질 수 없는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교회도 콩가루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 수 없는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재소견에 오른 대로 다 저마다 멋대로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도 무시하고, 목회자면 다냐? 이러면서 하여튼 자기 뜻대로 막 나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랑과 헌신을 놓쳐버리고 마치 그냥 직장인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 그냥 그거나 하고 끝나면 되지 뭐. 콩가루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대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이든 어떤 조직 집단이든 질서와 명령 체계가 이게 필수요, 생명입니다.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무리가 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질서가 없으면 비록 사자들로 이루어진 집단, 군대여도 이 오합지졸이 돼서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가 잘 잡히면 연약한 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군대라 할지라도 강군이 되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죠. 2004년 올림픽 때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농구, 이건 뭐 그냥 열광하지 않습니까? NBA 농구는 세계 최고가 아닙니까? 그 중에 스타들은 진짜 스타예요. 몸값이 수백억, 수천억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2004년 올림픽 농구 대표들로 뽑혔습니다. NBA 중에서도 별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드림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결성이 된 데다가 이 사람들이 다들 다 잘났어요. 그러니까 맞춰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합이 시작이 되니까 질서 안 잡힌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예선전 1차전 때 푸에르토리코에게 붙었는데 무려 19점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 2차전 때 리투아니아에게도, 죄송하지만 듣보잡 아닙니까? 리투아니아에게도 또 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내리 2패를 하고는 그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비상 걸렸습니다. 겨우겨우 4위로 본선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선수들로 이루어진 드림팀이었지만 겨우겨우 질서체계가 없으니 망신당하다가 동메달에 만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체계가 잘 잡혀야만 주님의 군대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 순종하며 복음을 믿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루어진 교회였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질서가 잘 잡혔을 때 이 조합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은 충만해요. 은사는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질서를 안 지킵니다. 이 사람은 그 성령의 은사 많이 받은 것만큼 이 사람은 폭탄이에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끼칠 수 있으니까 더 교회의 영적 데미지를 크게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어지럽히는 복음의 원수 노릇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은사가 크면 클수록, 내가 가진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조건이 크면 클수록 교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이전에 이미 헤롯에게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비록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지만 사실 바울과 비교를 해보면 영적인 능력도 그렇고 지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거기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강도나 크기 같은 것, 사실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월등하죠. 장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따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문안하고 자기의 사역의 간증과 보고를 철저하게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성숙한 신앙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탁월한 바울이 아니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있냐, 너가 예수님 동생이어가지고 프리미엄 더 얹은 거 외에 내가 더 이랬지 않느냐 이러면서 은근히 마음속으로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굉장히 영적 데미지를 입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그 다음 물고 한번 트이면 쉽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대항을 하기도 하고 도전해오면서 결국 영권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힘 빠진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전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교회로 주저앉아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와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못 전하도록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개교에 완전히 한판 패를 당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만큼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한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다. 그 안에 악취는 바깥의 폭풍이 없었다면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오만 가지 짐승들이 다 있고 똥싸제 끼고 막 그랬으니까 악취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깥은 홍수입니다. 폭풍입니다. 살 수 있는 곳은 방주 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물 냄새 가득해도 방주가 생명이요 방주가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며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사나 다른 세상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이 위계 질서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지위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인사국가에서 하여튼 막 탁탁 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간과 뼈대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자발적 순종, 교회 질서에 대한 순종,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근간이요 뼈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덕을 세우는 것에서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시인이요 사상가였던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해지면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누군가 관심의 초점이 되면 그때부터 설왕설래가 시작됩니다. 찬사도 받지만 오해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간의 사역 보고를 쭉 합니다. 그러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유대의 환경, 즉 율법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율법을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 바울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방인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할례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안 받아도 된다, 자식들 할례할 필요 없다, 아주 그냥 율법을 밟아버리고 그냥 율법 폐기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가득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파를 했지만 율법의 가치도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전 성경 버전은 뭡니까?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결국 아 이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결국 율법은 사람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초등교사 역할을,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율법 폐기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던 디모데에게, 야 너 우리 회당 가서 마음껏 우리 전도하려면 너가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아라, 받게 했던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기분 나쁠 수가 있고 속이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을 따릅니다. 어떻게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도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해서 뭔가 감사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면서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서원기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 서원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를 금지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 금지, 머리 깎는 것 금지, 그리고는 죽은 시체 가까이 가는 것 금지.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면 머리를
성전에 와서 깎습니다. 마무리하는 행위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이 3대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종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요. 번제 드려야죠. 재물이 들어가고 소제 드려야죠. 화목제 드려야죠. 뭐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원은 지켰는데 이 마지막 행사를 그래서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유대사회의 미덕이 뭐냐? 부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야, 이 사람 참 선행 베푸는 사람이야 그랬던 겁니다. 야고보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 바울도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오해였구나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제안을 바울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원자가 4명이나 되니까 아주 큰 비용을 냈어야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왜 율법 아래에 사실 있지도 않고 나는 율법을 초월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내가 왜 서원의 결례를 행하는 것을 내가 함께 해줬을까? 내가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갔을까? 그것은 내가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성숙한 신앙 인격입니다. 아니, 니들이 뭐라 해도 나만 떳떳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답답해도 그래도 내가 애써보겠다. 이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만 되면 그럼 되는 겁니까? 독불장무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주변이 초토화돼요. 다 힘들어요. 다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인격이 필요합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22년 동안 무려 교회를 108번 옮겼습니다. 108번. 그러니까 평균 1년에 5번 교회를 옮긴 거예요. 두 달에 한 번꼴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옮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그 교회의 단점을, 거슬리는 것을 기록을 해요. 성가대가 어쩌고, 목사 설교가 어쩌고,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고, 주방은 더럽고, 교인들은 학벌이 낮고, 하여튼 그냥 불만사항들. 자기 딴에는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해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 어디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22년 동안 108 교회를 옮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거쳐간 교회들, 어느 교회도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다녔던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108번째 끝에 장례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그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수첩 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이거 보세요, 교회들 내가 이렇게 그냥 들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네가 한 짓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내 수준에서 그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남의 유익까지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것. 교회 질서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